1882년에 태어났습니다. 중국 청나라에 의해 강제로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나는 아버지 고종의 꿋꿋한 의지로 대한민국의 태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는 네 번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완성된 나의 모습은 1949년 정부에서 42인 국기재정위원회를 구성, 제정된 것입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밝고 순수한 민족을 사랑합니다. 따뜻한 기운과 차가운 기운을 한데 모아 대자연의 진리를 형성합니다. 검게는 하늘을, 곤게는 땅을, 감게는 물을, 이괴는 불을 상징합니다.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지 13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울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행복한 순간인 조국의 해방의 순간에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열린 88 서울 올림픽에도 대한민국을 외쳤던 붉은 악마의 음원에도 나는 대한민국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현재는 그 모양과 또 보관 방법, 처리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이 법은 1949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정확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모양의 태극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던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태극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 그 자체였을 겁니다. 우리가 빼앗겼다는 나라 그 자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소망을 적거나 자신의 꿈을 적고 태극기를 죽을 때까지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태극기는 어떤 그냥 그림이나 아니면 하나 그냥 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꿈과 희망을 다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또 조금 더 친숙하고 가깝게 생각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열했던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 정부 수립, 시민항쟁, 그리고 2002년 월드컵까지 국민들이 슬프고 기쁜 순간에 언제나 나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기쁨이 서려 있는 나는 당신 안에 언제나 살고 있습니다. 나는 태극기입니다.